네, 대표님 통화 가능하세요? 괜찮습니다. 대표님, 문자 와. 와, 많이 봤어요. 이게 차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저 말이 안 돼요. 올때 17.5 찍은 것도 많이 찍었다고 난리 날 일인데 지금 20.7km가 말이 되냐고요. 지금 가면서 20km 찍어가지고 저도 지금 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랄 거라고 했죠. 예, 아, 근데. 원래는 청까지 안 하시려고 했잖아. 그렇죠. 반신반의했죠. 주입 제품은 좀, 예, 제가 반신반의 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주입 제품 많이 넣고는 있는데, 그래도, 예, 네네. 반신반의 하니까요, 아무래도. 네. 아, 야, 차가 근데 진짜 저속에서 완전 틀리네요. 완전 틀리죠? 예, 제가 동영상으로도 한번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네네. 오르막길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예, 이거 개발하신 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저희는 이제 고객들한테 뭐 장착을 하든 주입을 하든 첨가를 하든 그 효과를 모르는 제품은 취급 안 합니다. 예. 근데 진짜 피부로 체감을 하니까, 네네. 와, 이건 진짜 믿을 만 하네요. 거기다가 지금 2주 정도나 3주 정도 있다가 계속 좋아지니까 지금 네네. 고스트 워시액 넣으면 사장님 네. 또 바로 전화 주실 거예요. 그 이건 또 사장님께서, 뭐냐고. 예. 그 사장님께서 주신 게 고스트 워셔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오늘 구입해 가셨으니까 제가 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타시고요. 예. 아마 많이 또 놀라실 거예요. 2주 있다가 또 신나가지고 한번 또 문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덕분에 재밌게 왔네요, 신나게. 아유, 다행입니다. 주차들이 막 놀래요, 막. 못 따라올 거예요, 아마. 난 레이가 완전 슈퍼카가 돼서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저속에서 그렇게 빨라질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흡기에 또 D타입 하나 더 들어가고 또 그렇죠. 배기도 또 우리 탄으로 바꾸면서 또 냉각성화제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신화 효과가 더 나오기 때문에 지금 놀라시는 거예요, 더. 아, 근데 돈이, 진짜 돈이 아깝진 않아요, 이거. 와. 사장님 뭐 보상 판매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돈안 드리고도 할수 있으니까 좋죠.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출력 네. 해소 다 됐네요. 네. 하여튼 뭐 연휴 남은 거잘 쉬시고요. 예. 예. 또뭐 주고 받아요, 연락. 또 신제품 나오는 거 있으면 또 한번 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님, 와, 이거 뭐 차, 이게 뭐예요, 진짜, 이거? 더 미쳐? 야, 지금 뭐, 여기 뭐야, 그뭐 어디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먼 데까지 못 오고, 이 광주 큰형네 지금 가는 길인데요, 차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차가. 야, 어떻게 이러냐? 거기서 아까 잠깐만 돌아봤는데, 뭐, 이거는 뭐 지금 고속도로 나와서 뭐 지금 밟으니까 차가 뭐 평상시에 그냥 밟는 대로 뭐한 이렇게 밟아도 그때 뭐한 100이면은 지금 뭐120 그냥 눈깔짝깔 사이에 올라가고 뭐 차가 뭐 그러니까. 이러는지 진짜,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아니 차가 그냥 미끄러진다니까요 그냥? 그래, 원래 그렇 테니까. 네, 얘기했잖아. 와, 이거 진짜 골 때린다. 재밌는 일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지금, 어, 막, 놀래가지고, 지금 다시 형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오케이. 또 야, 이거 타봐. 진짜. 야, 알았어요, 형님. 아, 아. 누가 돼요? 예. 네, 사장님, 전화 들어왔었네요. 바쁘세요? 예, 지금 하족이랑 저녁 먹고요. 네. 아, 항상 그때 내가 전화를. 예, 말씀하세요. 이거 냉각수에 넣는 거. 네네. 뭐예요? 역할이? 그때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잊어먹어서 그래요. 네. 냉각수가 아니고 냉각수 첨가제잖아요. 네네네. 이게 개발자가 양자역학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냉각수를 첨가를 하면 이제 냉각수가 엔진룸으로 다 돌지 않습니까? 예. 돌면서 자동차라는 건 시동을 걸게 되면 배터리에서 전기장하고요. 자기장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엔진, 그런 것들이 싸우기 때문에 엔진룸이 어지러워지는 거거든요. 양자역학적으로 그런 것 다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때문에 온도 게이지도 좀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탄력 주행이라든가 연비라든가 이런 게다 도움이 돼요. 어, 나는 이게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이걸 어제 이제 냉각수 이게 디프랙터 5년 주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제 갈고 일부러 공회전을 좀그 쌍용 프라드에서 공회전을 하고 네네. 나와서 출발하는데, 네네. 이게 뭐지? 그냥.
느낌이 안 온 거예요? 아니요. 네. 뭐라 힘이. 그렇죠. 출력이 좋아져요. 출력.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강화 쪽 들어갔다가. 네네. 지금 야, 그 검단에 그 구례동이라고 김포 네. 그 한강 신도시 거기 약간 뚫린 길이 있어요. 네네네네. 예, 지금 제가 이제 와륙이 단 것도 한 2주 돼 가잖아요. 와륙이 이제 우리 유속증 관계대. 예, 예, 예. 알파이. 아, 근데 아까 한번 밟아봤거든요. 네네. 어, 이게 뭐지? 그렇게 딱 느낌이 오죠. 이게 아, 뭐지? 그냥...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돼요. 예. 일단은 이렇게 달리면. 네네. 뒤에서 땡기는 게 꽤 부드러워요. 운전이 편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냉각수 어제 넣었거든요. 그래 오늘 이제 퇴근하고 있는데. 네. 아, 이 발 아직 고속도로는 제가 그 올 때 말고는 못 타봤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아 이거 기가 막히죠.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아, 뭐 이렇게 달리는데 네. 힘이 좀 뭐랄까 좀 남는다 그래야 되나? 남죠. 남는 느낌이 나요. 이 R타입도 이번에 지금 제가 끼고 이제 시내에서 네. 이렇게 밟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건 뭐 옆에 렉선 똑같은 거 하나랑 같이 스타트했는데. 못 따라오죠. 오다 안 와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 회사에 일하는 형님 하나 스포츠 네. 칸이거든요. 아 렉스턴 스포츠 칸. 네, 지퍼렉터. 근데 그 네. 형님도 와류기를 보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장님 명함 협찬을 했는데 한번 일요일도 하시나요 혹시? 이번 주 일요일 날은 하는 주입니다. 아 그러면 이번 주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형님이 가신다 그러면 내가 그 네네. 사장님들 미리 네. 가, 언제쯤 간다고 미리 전화를 드려라 그래야 네. 예약이 돼야 된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다른 거 연비는 일단은 네. 연비 운전은 솔직히 시내에서 해봐야 네네. 받으려고 하면 신호 걸리고 뭐 하려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그래도 좀 나요. 근데 일단은 네. 이거 냉각수 이거 첨가제 넣고 네. 아까 한번 좀 RPM을 좀 밟아봤는데 와 차 앞에서 끌고 가는 것 같아. 끌고 가. 앞에서 누가 땡겨주는 것 같아. 땡겨주는 것 같아. 그냥 뭐랄까 기존에 이게 아니라 맞아요. 아우 뭐라 기분은 말을 표현할 수가 없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워색 첨가제를 이제 넣으면은 또 어... 지금 사장님 느낌 어 이건 또 뭐지 이렇게 돼요. 저는 다음에 여기 되면 네. 배기에 네 배기도 하셔야 되고 할 거 많아요 네, 사장님 그거... 아직. 네, 근데 일단은 저는 다른 거 안 했잖아요. 그 그렇죠. GV80처럼 막 그런 네. 풀 아이템은 안 했는데 그냥 R타입 하나랑 그 하고 어제 냉각수 놓고 오늘 한번 잠깐 진짜 밟아볼게. 차는 틀려요. 나가는 게 아마. 네, 맞아요.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려는 게 내가 효능이. 네. 그래서 아, 아까 한번 밟아봤는데 이거 와 매력이. 매력 있죠. 그리고 나서 한 140, 한 1km 안 되는 구간에 코너 네네. 있고 이런데요. 예. 밟고 내림막이 있어요. 거기서 뛰었는데 카메라 있거든요. 예. 브레이크 이빨 밟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9.6 나와요. 9.6 시내. 아, 그렇게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매력 있네. 네, 그거 뭐 어차피 이제 그 사장님 그 정비사분이 말한 대로 5년이래요. 냉각수 하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넣었으니까 네. 3년은 올해부터 해서 앞으로 2년은 더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네. 이거 또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하게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주기마다 2년, 3년 만에 한 번씩만 넣으면 되니까. 네, 그 뭐, 네. 그 뭐, 8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 네. 5년 따지면은 나눠서 하면은 뭐, 연에 한 뭐, 2만원씩 잡아도 되고. 그럼요. 아, 근데 진짜, 맨날 유튜브로 보다가. 네. 이렇게, 연비는 포기하고 일단 잘 나가니까.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나가니까 그냥 밟게 되는데.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 저번에 카본 일단 늦춰지고 예. 차만 이렇게 스트럭시 잘 나가주면 이게 나는 그 값어 차는 건데. 아 그럼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경유차들은 초반 스타트 굼뜨고 막 이런 게 다 고민이거든요. 네. 그게 다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여기 시내 주행하면서도 잠깐 네. 밟아보면 네. 일단 뒤에서 땡기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RPM을 좀 과하게 좀 올려봤어요. 한 2500 이상. 그렇게 한번 타보셔야 돼요. 한번 가끔은 아, 밟아줘야 근데... 돼요. 뒤에서 땡기는 건 없는데 앞에서 뭐가 쭉 땡겨가는 느낌? 그렇죠. 맞아요. 앞에서 누가 땡겨주는 느낌. 힘이 남아. 맞습니다. 정확하게 느끼셨네요. 아 기분 되게 좋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사장님. 아, 예. 그래서 네. 그 형님 하게 되면 한번 네네. 저기 한번 내가 사장 전화 드리고 가라든가 아니면 동행을 할 수 있으면 네네 그렇게 하세요. 예 하여튼 네.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일부러 전화 예, 드리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네 들어가십시오. 예.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일단은요.
전한 네. 거는 네. 네. 저속만 좋아진 것 같은데. 저속? 예. 네. 네, 저속에도 좋아지고 고속에도 네. 느끼는데 고속에도 저는 고속은 전에도 원래부터 잘 나갔으니까. 나가니까, 거기서 네. 좀 더 잘 나가는 느낌이 없어요? 아니요. 네, 똑같아요. 고속에서는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고속은 똑같은데. 예. 네. 저속에서 네. 좀 덜 밟아도 여유 있게 가고요. 여유 있게, 네, 여유 있게 가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늘어난 게 항속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서. 그렇죠, 그렇죠. 연비가 좋아져요. 네.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연비는 네.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사장님은 조금 더 타시다가 제가 네. 말씀드린 고스트 워셰익을 네. 넣으면 이제 고속에서도 느끼실 거예요. 연비도 더 좋아지고. 예. 네. 저속에서는 진짜 네. 힘이 그냥 발만 얹으면 나가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래도 그 이렇게 내려가는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서도 네네. 속도가 그냥 그대로였거든요. 유지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속도가 많이 붙죠. 올라가네.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속도가 더 붙고요. 아. 고속에 네, 네. 그러니까 내려가 내리막 구간에서 그렇죠. 속도가 조금 더 붙고 네네. 그 항속 거리가 좀 더 늘어나고 네네. 예. 네, 그런 거는 느끼겠어요. 오케이. 저기 네. 고속발 뭐 이런 거는 전에도 네. 워낙 잘 나가니 전에도 그 네, 그렇게 네, 느낄 수도 있고요. 네. 네. 탄다는 거랑은 탄다라서 잘 나가니까. 그럼요. 고속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네. 사장님 시간 될 때 오셔갖고 이제 워셔에 네. 고스트 워셔잉 넣으면 네. 이제 지금 느끼신 것보다 더 느끼실 거야. 아 그래요? 이게 네. 이제 다 아우라가 생겨요. 아, 정말 이거는 아. 믿거나 말거나인데. 지금 고객님들이 하시고 나서 너무 많이들 놀라고 계셔갖고 나중에 이게 회사 상품 될 것 같아. 예. 워셔액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은 워셔액 기존에 있는 거 빼고서 더 넣나? 아니 그러면은, 아니 지금 사장님이 네. 오실 거잖아요. 그럼 아니, 우리가 오늘은 뭐 며칠 있다가 제가 네 며칠 있다 오시면 저희가 네. 워셔액 상태를 보고 그대로 네. 넣어도 되면 그대로 넣고 필요하면 좀 빼고 그러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며칠 있다 뵙겠습니다. 네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좀 장난 아니네. 장난. 사기 같아, 사기. 사기 같죠? 어, 이거 완전 사기라,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워셰익 넣으면 더 놀랄 거라고. 진짜 이거는, 다른 네. 거는 좀 네.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느끼는데. 그렇죠. 네. 오, 얘는. 바로 오죠. 앞에서 막 진짜 그냥 앞으로 지 혼자 갈라 그러네. 그러니까 앞에서 땡겨주는 것 같이 느끼실 거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냥 지 혼자 가려고 그러고 변속도 네, 네. 3단 4단은 아예 없어. 그냥 훅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죠 변속. 네, 3단 4단 없고 그냥 밟고 있으면 그냥 바로 7단 올라가네.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제 연비 와, 연비 체크해보시면 더 놀랄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요. 와 나 이건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네. 우와 진짜 놀랬네 이거는. 예, 그 많이 놀래요. 진짜 이거는 진짜 사기야 이거는. 사기죠.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이거는 진짜 사기야. 아니 이거 사기라고 올려야 돼 와. 이거. 네, 진짜 이거는 사기야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되죠. 아 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와. 진짜 놀랄 정도야 이거는. 와 진짜 그냥 와 와에 와. 소리 있게 나오죠. 네, 진짜 와에 와. 뭐 밟고 있으면 바로 백이네. 그냥. 그러니까요. 일단 바로 들어가고. 예. 아, 뭐, 중간에 뭐, 3단, 4단, 거의 그냥 뭐, 그냥 3단, 4단은 그냥, 서랑 넘어가고, 바로 100으로 올라가네. 우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밟지 마시고, 연비도 체크해보시면 좀 많이 놀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너무 밟지 마는 게 아니고, 올려, 발만 올려놓고 있는데 100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확 와요, 확. 한 우와, 번씩만 이게... 뿌려주시면 돼요. 한 번씩만. 아, 가끔, 한 번만. 네. 가끔 한 번씩만 뿌려주시면 돼. 아, 가끔. 아침에 나갈 때 한번 뿌렸으면 그냥 타세요. 하루 종일. 네. 네. 아, 어우, 진짜 이거는 놀랍네요. 예. 네. 어, 진짜 장난 아니네. 저도 제 차에 넣고 전 놀라서 내가 소리 질렀다니까. 어,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사기 같다고 이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네. 뭐 이렇게 사기 쳐놓으면은 확 좋아지잖아요. 네. 아니 그거야 이거. 어, 그러니까 이게 놀래 정도야 이거. 네, 많이 놀래요. 와. 다들 그렇게 놀래세요? 와 하고? 그러니까요. 와 이건 진짜 오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한 며칠 있다가 느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제가 빨리 올 거라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느껴지네. 바로 느껴지죠. 네 바로 느껴지네. 이건 참 오 이상해.
그게 그러니까 냉각수 첨가제를 넣고 지금 사용 2주 후에 넣은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냉각수 첨가제가 일단 그 엔진룸 전체를 이렇게 딱 잡아줬다면 워셔 첨가를 넣고 이렇게 해야 효과를 지금 식으로 사장님이 바로 느끼기 때문에 2주 최소한 2주 후 장거리 주행 갔다 오면은 일주일 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같이 넣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야지 이걸 제대로 또 느끼시니까. 워셔액만 넣는다고 해서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고? 안 돼요. 냉각수를 먼저 바탕을 깔아놔야 돼. 아, 냉각수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해야 만약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네, 효과가 또 배가가 뭐, 되고 네. 그럼 뭐 탄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막 냉각수하고 요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이, 그건 틀리죠. 탄하고 뭐 라파플러스 우리 기본 제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차에 넣은 거랑 아무것도 안 된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아, 그거는 또 차이가. 그렇죠. 같고. 일단은 다 끌어올려 놓은 거니까 끌어올린 상태에서 또 이제 이건 첨가하면서 또 플러스 알파로 좋아지는 개념으로 보셔야죠. 아, 그렇게 네. 봐야 된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전화 드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거 고속도로 나가면. 네.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아니 아니에요 안돼 밟지 마세요 적당히 밟고. 아 그러니까 다니세요. 이거는 죽을 수도 있어 밟아놓으셔도 100인데 여기 바로 앞에서 고속도로 나가면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100km까지 올라가는 가속력이 장난이게 바뀌죠. 아 그러니까 100km까지 뭐 얘는 뭐 변속도 거의 뭐 안 하고 그냥 허락 올라가 버리네 최장으로. 그러니까요. 야, 진짜 놀랬다니까. 아유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효과 많이 보시고. 안녕하세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